다음 요리는요, 이제 마 자스프예요. 마하고 잣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만들 건데요. 일단 마는 시장에서 가셔서 보셨을 때 이렇게 좀 단단하고 네. 누르지 않는 걸로 골라서 사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점액질이 많아서 네. 좀 씻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는 그 살짝 벗기시나 벗겨내시고 네. 식초물에 좀 살짝 담가놓으시면은 그 점액질 부분이 네. 좀 덜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마 같은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보면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리하기도 힘들고. 근데 오늘 어떻게 요리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한번 저도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마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사용을 할게요. 네. 마를 사용하실 때 좀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은 좀 잘라낼게요. 잘라내고. 편하게 하시려면은 네. 일단 겉부분에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네. 겉부분을 잘 씻어내신 다음에요. 그 감자칼 있잖아요. 네네. 필러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내시면은 아주 쉽게 굉장히 잘 벗겨지네요. 네, 아주 네. 쉽게 벗겨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딱 단점이 뭐냐면 네. 이게 돌아가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끈적거려. 아, 네. 이게 좀 단점인데 이 부분만 조심스럽게 하시면 네. 집에서도 막 껍질 벗기시는 거는 굉장히 쉽게 벗겨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네요. 네. 감자 껍질 벗기듯이 그냥 벗기면 되네요. 네, 그냥 네. 벗겨내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잘 셰프님, 예. 그 한의학적으로 보면 마가 껍질에도 예. 굉장히 효능이 많은데 예. 약재로는 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음식에서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식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흙이 네. 굉장히 많이 묻어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닦는다고 해도 또 음식에 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요소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갈아서 사용한다고 해도 또 색깔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껍질은 제거하고 아랫부분, 이 속에 있는 부분만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감과 그 네. 색깔 때문에 껍질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게 그쵸. 요리로서는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로 팬에 살짝 구워 먹어도 네. 그냥 아삭아삭하니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그 아삭함 말고 아삭한 식감을 말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네. 아, 마가 이렇게도 맛있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게 그러니까요. 만들어볼게요. 마로 스프를 만든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긴데요. 실제로 마를 손질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을 했고 요리하기도 참 영양적으로는 좋은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마 스프 집에서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마는 듬성듬성 크게 써세요 그냥. 네.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믹서에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크게 써시고요. 네, 확실히 점액질 때문에 지금 칼질을 할 때도 이렇게 예. 점액질이 손하고 칼에 마의 점액질이 붙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담아줄게요. 담고 자, 네. 잣을 함께 같이 넣고 갈게요. 네. 잣을 한 마가 2면은 잣으면 1 정도 비율로 네. 같이 넣고 써는 네. 오늘 어차피 저희가 그 핸드블렌더를 한번 사용했잖아요. 네네. 그랬으니까 연결해서 같이 네. 핸드블렌더를 이용해서 이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조심하세요. 네.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세게 들어가지 마시고 약간 집에서는 그냥 믹서기에 가는 게 더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아, 그렇죠. 믹서기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핸드블렌더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마를 골고루 네. 마와 잣이 좀 섞일 수 있도록 네. 네. 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완전히 다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잣은 그냥 좀 알이 살아 있어도 괜찮아요. 먹었을 네. 때 좀 씹히는 식감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고소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생크림 같이 조금 부풀어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보기에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부드러울 것 같아요. 마 자체가 좀 약간 전분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따로 그 물전분을 이용하지 않아도 농도가 그냥 나와요.
네, 잣 같은 경우도 노화식품으로 많이, 노화 방지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잣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스프에 같이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독특하고 네. 좋은 요리가 될 것 같아요. 마하고 네. 잣하고 혹시 궁합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죠. 아, 좋아요? 네, 마 같은 경우는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고, 점액질 부분이 왜 낫토처럼 이렇게 늘어나서요. 그 부분이 건강에 노화 방지, 새치 방지에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잣 또한 노화 방지 식품입니다. 아, 그래서 마와 잣 두 개의 궁합이 오늘의 주제와 정말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까지 사실 계산 안 하고 몰랐는데. 아, 천재십니다.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마를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네. 예, 아주 곱게 갈렸잖아요. 네, 네. 예, 이 정도로 갈아주시고요. 크림 같아요, 크림. 예. 아, 이거는 그냥 스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채로 두었다가 냉장고에 두었다가 다른 데 뿌려 먹어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 상태도 지금 굉장히 맛있어.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렇죠. 이 상태로 네.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아삭아삭한 느낌도 있고요. 고소한 느낌도 있고 해서 마만 먹었을 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아서 다시랑 같이 드시면 이 채로도 굉장히 식감도 괜찮고 고소한 느낌이 좀 더해져서 굉장히 맛있네요. 네. 네. 보통 마를 이렇게 우유나 생크림에다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드세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제 잣에 지방질이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소한 맛을 같이 살려서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들면은 또 그 또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갈아서 준비하시는 걸요. 이제 팬에다가 물을 받을게요. 비율은 네. 이 스프 갈아 놓은 이 페이스트와 네. 물은 한 1:1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아요. 스프를 만들 때 비율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인스턴트 스프를 사서 먹을 때도 물 비율이 이상해서 버린 적이 굉장히 많은데 1:1로 넣으면 된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1대 1, 1대 네. 1:1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프를 끓이실 때도 네. 팬도 웬만하면 좀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팬 있잖아요. 네. 그냥 뭐 양은이나 그 스테인리스 팬보다 코팅되어 있는 팬에다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왜냐면 이 마가 점액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팬에 달라붙어서 쉽게 타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코팅되어 있는 팬에다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렇군요. 예, 일단 물을 끓여오르게 하신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간을 살짝 할게요, 일단. 밑간을. 왜냐면 전분질이 잡힌 상태에서 간을 하면 간이 잘 안 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소금 그리고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치킨 파우더예요. 치킨 파우더요? 예. 치킨 파우더도 파네요. 예, 이게 요즘에는 그 닭 육수를 일일이 빼서 만들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게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닭 육수를 만드는 치킨 파우더. 예, 그렇죠. 네, 소금. 그리고 예. 후추를 약간만 넣어 주시고요. 물이 살짝 끓어오르면은 이 페이스트를 네. 같이 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드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잘 저어주셔야 돼요. 아, 왜 계속 잘 저어줘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액질 때문에 네. 팬에 굉장히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잘 저어주면서 센 불로 너무 끓이지 마시고요. 네. 불을 살짝 끓으면은 네. 불을 살짝 줄여서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센 불로 끓여야 될지 약한 불로 끓여야 될지 하는 점인데요. 네. 그거에 대한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볶음 요리를 하게 되면은 네. 좀 센 불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반면에 찜 요리나 또 뭐 튀김 요리나 하실 때는 그 물이나 그 기름 온도에 따라서 조절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 이렇게 탕을 은근히 졸여내는 요리는 또 너무 센 불로 하고 나면은 그 기화 에너지로 물이 다 기화가 돼버리고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쫄아버리고 네. 안에 있는 내용물도 굉장히 빨리 삭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은한 불로 약하게 이 정도 농도가 나오면은 네. 자, 걸쭉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불을 끄시고 네. 간을 한번 살짝 볼게요. 고소하긴 어떤 맛인가요? 고소하죠. 예, 네. 약간 지금 싱겁거든요. 간을 조금만 맛을 풍부하게 평가를 해주세요. 본인의 요리에 대해서 뭐
입에 퍼지는 향이 굉장히 뭐 좋다라든지 아삭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맛있다든지 자신의 요리에 대해서 PR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자세히 이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 마의 그 부드러운 향, 네.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을 네. 먼저 잘해서 네. 음식이 또 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네. 간을 잘해서 어떤 맛이 더 나나요? 짭짜름하니 담백하고 고소한 맛? 짭짜름하니 담백하고 네. 고소한 맛. 네, 네. 간, 알겠습니다. 네. 간 자체는 일단 그 드시는 성향에 따라서 조금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을 조금 이렇게 짭짤하게 드신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좀 더 높으시면 좋고 네. 그리고 음식 본연의 맛을 좀 느끼시고 싶으시면 조금 심심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설탕은 넣지 않았는데 또 어린 아이들 같은 친구들 같은 뭐 그런 나이 또래 학생들에게는 설탕을 조금 첨가하시면 네. 또 약간 그 달콤한 네. 네. 달콤한 맛 달콤한 맛이 네. 그렇게 드시면 더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습은 완성이 됐어요. 네. 이렇게 볼에다가 담아두시고요. 네. 정말 쉽죠, 하기. 정말 쉽네요. 말을 갈고 네. 네. 마랑 자시랑 자시랑 네. 갈고 그다음에 2대 1 비율로 2대 1 비율로 네. 갈고 갈아주고 물 넣고 물은 1대 1 비율로 페이스트랑 네. 네. 1대 1 비율. 아, 중요합니다. 1대 1 네. 비율로 하고 그리고 계속 저어 주면서 네. 천천히 약한 불로 그리고 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 놓은 반죽을 넣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예. 간을.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에 약간 이제 변형을 시켜서 네. 좀 더 하시고 싶으시면은 죽 있죠? 네. 죽을 같이 끓여서 섞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몸이 좀 허약하시거나 좀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건강식으로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식사하기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뭐 수술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몸이 허약하셔가지고 간 있는 것들 되게 이렇게 강한 요리 같은 거 못 드시는 분들 많은데 항상 죽만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모양 내기로 그냥 이렇게 보면 좀 너무 썰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C 부분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돌려서 C 부분을 이렇게 싹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 말아요. 사실 대추는 한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재거든요. 강삼조이라고 해서 생강삼, 대추이, 대조이 해서 그 거의 대부분의 한약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추는 또 단맛이 있어서 그렇죠. 예, 또 약의 좀 쓴맛을 좀 보완해 주는 느낌도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추 자체 성질이 온화하고 약재들을 잘 조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단맛이 몸을 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보약 자체로 대추차라는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모양뿐만 아니라 영양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 위에다가 잣으로 간이씨를 해주시면 아 정말 예뻐요. 네. 네. 아까 네. 만든 요리도 그렇지만 네. 오늘의 요리는 비주얼이 굉장히 좋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